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민주당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들 간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첫 TV토론회가 열립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강희연 기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전망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례 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은 이미 기소 방침을 정해놨다며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밑보인 이재명을 어떤 식으로든 제거해서 국민과 갈라치기하고 민주당을 고립시키려는 정략적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어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어디 도망가냐며 불쾌감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식도 살펴보면 오늘 당대표 후보들의 첫 방송 토론이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후보들은 오후 5시 10분부터 1시간 40분 동안 첫 TV토론을 합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4명의 후보들은 당심 공약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김 의원의 탄핵 발언, 또 안 의원의 윤핵관 발언,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 등을 놓고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고 부처별 민생 현황들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공공요금, 에너지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며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강현입니다.